이번 시간에는 셔플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운업을 4번 반복하게 되어 있죠.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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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두 번째 박 다운과 네 번째 박 다운은 액센트를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배울 곡은 여름입니다. 자, 이 곡은 카포를 첫 번째 프렛에 장착을 하셔야지 원곡의 키대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실 때는 여러분이 노래 부르기 편한 위치에 카포를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연주하실 때는 카포를 첫 번째 칸에 장착을 하셔야지 음악과 기타의 음이 같게 되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요. 먼저 이 곡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쭉 가다가 48마디에서 달세뇨 알코다가 있으니까 세뇨가 있는 25마디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쭉 가다가 투코다가 있는 40마디까지 연주하신 다음에 코다가 있는 49마디로 건너뜁니다. 49마디와 56마디 사이에는 도돌이표가 있으니까 한번더 연주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마디를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곡에서 신경 써야 될 코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D-7 코드입니다. 초보자들은 조금 누르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화면에 코드표가 나와 있죠. 세로 형태의 코드표도 있고 가로 형태의 코드표가 있습니다. 자, 먼저 2번 손가락으로 3번 선 E프렛을 누르시고요. 1번 손가락으로 1번 선과 2번 선 E프렛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엄지손가락으로는 6번 선을 살짝 건드려서 이렇게 울리면 안 되고 요 정도만 소리가 나도록 살짝 건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주하기 전에 이 D-7 코드를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항상 새로운 코드 연습을 할 때는 코드를 누르면서 다운 스트로크, 떼면서 업 스트로크. 이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연습을 하기 전에는 일단 코드를 잘 누르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일단 눌러놓고 다섯 줄이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6번 줄은 뮤트 그 다음 5번 줄부터 1번 줄까지는 소리가 잘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른 상태에서 다운업 스트로크가 잘 나는지 연습하신 다음에는 누르면서 다운 스트로크 떼면서 업 스트로크를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르면서 다운 왼손을 떼면서 업 신경 써야 될게 2박 3연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화면에 악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노래상에서는 56마디에 보시면 4분음표 3개가 그려져 있고 또 3으로 묶여져 있죠. 4분음표 3개 또 3. 그래서 2박을 3개로 나눠서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화면에 풀이된 악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를 어떻게 3으로 나눌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요. 일단 화면에 보시면 4분음표를 3연음으로 나눠 놓은 거를 이제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두 개가 합쳐져 있으면 이제 2분음표 하나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3연음이 두 개니까 총 6개가 되겠죠. 음표의 개수를 치면 총 6개가 됩니다. 6개를 3으로 나누려면 두 개씩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박에서는 3연음 두개 중에 앞에 두 개를 붙임줄을 붙여주고요. 또 앞에 3연음의 세 번째 것과 두 번째 3연음 첫 번째 거를 붙임줄을 붙여놓고
두 번째 3연음의 가운데 음과 끝에 음을 또 받침줄로 묶어주면은 세 개의 덩어리가 됩니다. 이게 저희 두 박을 이제 3연음 형태로 나눠 놓은 게 됩니다. 자, 가운데 악보를 보시면, 자, 앞에 3연음은 4분음표, 8분음표 이렇게 그려져 있고, 뒤에 3연음은 8분음표, 4분음표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앞에 8분음표와 뒤에 8분음표를 붙임치로 그려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2박 3연음이 되겠죠. 이거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형태의 악보를 그립니다. 그냥 4분음표 3개를 그려놓고 3으로 묶어놔서 4분표 3개지만 이 3개가 두 박자이다 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를 약속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박씩 두 번이 나오니까 이네 박자가 되겠죠. 그 대신에 이제 4분표 3개를 3으로 묶어줘야지만 2박 3연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머리로는 이해됐어도 실제로는 연주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타를 조금 치신다는 분들도 잘안 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이론으로 이해를 하셨더라도.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을 입으로 자꾸 따라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맞춰질 때까지.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잘 표현이 되실 겁니다. 이제 이 노래에서 기본 주법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여섯 번째 마디, 41마디, 42마디, 45마디, 46마디. 각각 두 마디씩이 연주가 같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악보처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자는 4분음표에 스타카토가 있으니까 한번 치시고 빠르게 음을 끊어주셔야 되겠죠. 스타카토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박자는 다운이죠, 또. 다운 치고, 자, 세 번째 박자는 받침줄을 붙여 있으니까 헛손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은 다운 업. 자, 천천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운 스타카토, 다운, 헛손질 업, 다운 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G 코드 다음에 이제 D 코드가 나오죠. G 코드 다운 업 다운까지는 G 코드입니다. 그 다음이 올라오면서 업이 D 코드예요. 그 다음에 헛손질 업 다운 업. 자, 코드는 다시 하기로 하고요. 리듬만 다시 보겠습니다. 리듬만 보면 다운 업 다운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이겁니다. 자, 리듬을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다운 업 다운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하치고 업 다운 업.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시면 이제 다시 코드를 누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G 코드는 다운 업 다운까지. 근데 두 번째 다운은 오픈을 해주셔도 돼요. 다운 업 하고 오픈하고 나서 다운. 그다음에 업할 때는 D 코드를 눌러야 되겠죠. 업 하고 헛손질 업 다운 업.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이어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디만요. 다운 업 다운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앞에 첫 번째 마디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느리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차근차근 연습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55, 56, 57마디. 자, 55마디까지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하시면 되고요. 56마디는 조금 전에 배웠던 2박 3연음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마디에서는 4분음표 한번 연주하고 쉼표 표현하시면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코드는 아르페지안드로 약간 힘을 빼고 연주하셔야 돼요. 이어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좀 빠르게 해볼까요? 자, 조금 어려운 리듬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냥 셔플 리듬으로만 다 연주를 해도 가능은 하지만 그러면 이 노래나 저 노래나 다 똑같이 들리기 때문에 노래의 특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다른 노래랑 같이 연습하시면서 시간을 두고 제대로 연주할 수 있도록 끈기 있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